2022년 10월 16일 오후 4시 9분입니다.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, 뭐 무역 수지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뭐 대통령 바뀌고 나서 그가 좀 큰데 이게 뭐 대외도 있지만 국내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보고요. 뭐 외교적인 것들도 뭐 있다고 보긴 한데 일단은 뭐 바이든 중간선거 이후에 계속 지속되면 이게 국내적인 좀 그런 것들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중국 쪽 수출이 계속 줄고 있어서 이제 가장 걱정되고요. 그리고 유니언 머트리얼 이런 것 때문에 뭐 잠깐 매도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내려갔어요. 그 내려간 이유가 반도체 쪽도 다시 1년 유예를 해줘가지고 미국 쪽에서 여기 장비 수출 있죠.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3,000원이 사실 매도 찍을 딱 타이밍이긴 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내려왔으니까 다시 매수할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네오이즈가 그 넷플릭스 뭐 사람들 잘 안 하긴 하는데 게임 쪽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넷플릭스 이제 광고 또 조만간 들어가고 애플도 이제 들어갈 예정 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다음 달부터 서비스. 근데 아직 넷플릭스 쪽 게임 잘 안 터지고 있죠. 나중에 혹시라도 뭐 하나라도 터지면 넷플릭스 주가에 뭐 도움 될 수 있는데 네오위즈 게임이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요. 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신작 출시 부재, 실적 부진. 지금 올해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빠지더라도 일단 대기했다가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말 정도부터 해서 조금씩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건 예전 일인데 대한전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. 예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요런 게 이제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해상풍력 관련 뭐 요런 거 잠깐 나왔습니다. 화천기계는 계속 단타치기 좋은 뭐 그런 타이밍으로 나오고 있고요. 여기 이제 주가랑 상관없이 그냥 그 세력들 싸움 아니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영향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날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다날 요거 말고도 P2E 쪽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OST도 뭐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. 흥하해운이 최근에 조금 흐름이 특히 이유는 없는데 좀 흐름이 좋아요.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엄청 많이 빠졌다가 그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좀 반등 나면서 나왔지만 또 내일 다시 빠질 예정이고 블랙핑크 3주 연속 차트 진입 뭐 대한연속 이런 게 있었고 고도화 이런 건 좋죠. 그다음 헬릭스미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 요거 있잖아요. 반도체 1년 유예라는 거 봐서 중국 하는 거 봐서 뭐 미국에서 알아서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년 유예라는 게 사실상 뭐 정지 상태라고 보면 될 거예요. 근데 사실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끊으면 양쪽 다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 유발하면서 뭐 1년 유예 하다가 뭐 끊고 싶으면 끊고 아니면 중국이 격차가 좀 벌어졌다 싶으면 뭐 다시 뭐 보내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통신사 3사 그 이제 5G 쪽이 좀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쪽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긴 할 테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긴 할 것 같아요. 배당도 잘 주고 이런 데는 뭐 그 다음에 경기 지금 침체될 때 오히려 수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뭐 괜찮죠. 주식 네 가지고 있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거 수소 쪽 기술 개발 이런 게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. 네, 오래 걸리긴 하는데 뭐 한다는 게 자체는 좋으니까 네, 펄어비스 많이 빠졌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EV 수성이 조금 좋았었는데 요게 요 뉴스 뜨기 전부터 올랐던 걸로 봐서 누군가는 좀 이걸 알고 샀다는 것 같, 뭐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고요. IHQ 간만에 그 전원사채 500원 떨어졌는데 요거 뉴스 뜨고 480에서 VI 떠가지고 510인가? 갔다가 다시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. 전원사채 쓴다는 건 매우 안 좋은데 여기도 언젠가는 살아날 수도 있고 상폐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다시 인수 누군가 한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도
언젠가 한번 쉴 수는 있어요. 근데 좀 단 추천은 아니고 단타 잘하시는 분들 이런 거 딱 눈치 있게 딱 들어가면 타이밍 잘 잡으면 또 한 꽤 수익 많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. 다음 요거 때문에 위메드 맥스가 상한가 잠깐 찍어주고 내려오긴 했고요.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폐 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게 23년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 착공 거의 1년 정도 뭐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다날 그 1000원짜리 변호사 생각보다 시청률 잘 나오더라고요. 남궁민 씨 나오는 드라마던데 거기 OST 뭐 이렇게 요즘에 뭐 그래 뭐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. 그다음에 SM 조기 종료인데 이게 12월까지예요. 올해 4분기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수만 총괄이 잘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뭐 이렇게 고문 정도로 해서 한다거나 해도 저는 뭐 좋다고 보는데 돈이 목적이라면은 이제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또 만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워낙 그쪽에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 엔터 쪽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네, 요걸로 인해서 이제 그 예전에 SM 엔터테인먼트 있다가 나갔던 가수들은 어느 정도 복귀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주가랑 상관없지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런 건 좋아요. 제프가 이제 해외 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쪽 잘 엮이면 또 다날 같은 경우 가상화폐 지금 생각보다 좀 좋진 않은데 여기가 한 번씩 튈 수는 있으니까. 그리고 최근에 그 싸이월드 건 있었죠.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코는 좀 올랐었고요. 근데 다시 또 재항고 들어가서 지금 다시 제자리 오긴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아무튼 잘 보시면 좋습니다. 여기도 싸이월드 살짝 엮여있기 때문에 싸이월드는 거의 망한 것 같고요. 지금 소송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계속 끌고 가면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거 걸고 저거 하고 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운 좋으면 대법원에서 빨리 그냥 툭 쳐주면 생각보다 몇 달 안에 끊을 수도 있고. 네. 그리고 세븐틴이 이제 AMA라고 하죠.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후보로 이 정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원래 이게 BTS 쪽에 있던 건데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하이브이기 때문에 뭐 잘 보시면 좋죠. 그리고 이제 시진핑 당대회가 사실 이게 하루에 끝난 줄 알았는데 22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23일이면 다 23일날 아마 발표하던가 22일날 밤에 하던가 하겠죠. 근데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때 잘 보시면 되고 바이든도 중간선거 이후에 2주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요 기간에서 약 한 달 정도 CPI 그리고 좀 많이 조금 빠졌는데 8.3에서 8.2 지금 금리 올린 거 대비해서 많이 안 빠지고 있어서 뭐 금요일날 좀 급등 나왔다가 목요일날 나왔다가 금요일날 또 급락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전체적으로 매우 안 좋을 것 같거든요. 올랐던 거 그만큼 빠지는 것도 있을 테고 뭐 테마로 오른 데는 뭐 전혀 좋을 테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최대한 버텨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일주일 버티고 그 다음에 3주일 버티고 하면 시진핑 연임과 바이든 중간선거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 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셔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잘 버티시면 네, 되겠습니다. 네스틱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있죠. 여기 걸린 데랑 여기 걸린 데 여기까지 한번 왔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대충 찍었던 4.80인데 한 4.50 정도까지 내려가요. 보통 한번 내려가면 이 정도 그죠. 여기서 좀 걸리고 있고 평균 4.80 정도 대략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데 다 비슷하죠. 그리고 요 구간이 요날 있죠. 요날 거래량 엄청 터진 날 처음으로 터진 날이죠. 요날 분봉으로 보시면 그 올랐다가 여기서 버틴 다음에 밑으로 쫙 꺾였거든요.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 정도.
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사실 그 증시보다는 좀 세력이나 뭐 이런 쪽을 더 많이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까지 좀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예상은 못하겠으나 뭐 하락장에 좀 큰 반등이 나왔어서 기대도 해봐도 되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차트는 뭐 굳이 뭐 분석을 안 해도 뭐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때문에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갈등 요걸로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반도체 이슈 있죠. 1년 위에 요거 뜨고 나서 유니언 머트리얼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빠지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좀 빠졌었고 뭐 그것 때문에 뺐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찌됐건 그날 좀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같이 좀 빠져줬고요. 다시 또 반등은 나온 상태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냥 HTS에서 나온 거고요. 뭐 특별한 건 없고, 네. 그 다음에, 요런 거, 폴라리스 그룹. 원래 여기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냥 한번, 여기도 복사해봤고, 뭐 요런 거, 그냥 적은 겁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 돈 받을 게 있는데, 하나 쪽에서는 지금 발 빼고 있는, 네, 300억 정도? 지금 빼면 300억 정도 손실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예 그 에스텍스는 계속 진행은 하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 디젤 쪽이라서 이게 디젤 쪽 메리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신용장 발급도 되긴 됐어서 실무 합의되고 이집트도 조금 살아나면 여기도 지금 인플레도 좀 높고 뭐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여기도 좀 잘 해결이 되면 에스텍스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쪽 예전에 LPG 이런 거나 아니면 부채 뭐 이집트 쪽 이런 거 몇 개 빼면은 뭐 전체적으로 순항으로 갈 확률은 높은데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. 근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우상향 그리고 요 정도 들어 올렸으면 다시 2,000원까지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. 세력이 혹시 두 양쪽 세력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도 평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?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3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으면 좋겠다.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발 좀 잘 나오길 빕니다. 혹시라도 좀 잘 안 나오면 또 예 좀 주가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달 안에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. 네. 중공업 특별한 건 없고 연료전지 대형 선박에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스틱스가 중공업 같은 경우도 살짝 엮여 있긴 하죠. 엮여 있어서 네. 조금은 뭐 잘 풀리면 SOFC 쪽 ESS 이런 게 좀 잘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고요. 어쨌든 이런 게 있고 STX 중공업 쪽에 아직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뭐 개발은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. 이번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일 그 유증 들어오죠. 그 농협에서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계속. 근데 뭐 예상만 하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날 유증이 들어옵니다. 네 들어오면 사실은 돈이 어쨌든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도 투자한 거를 이제 손실 보고 농협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그래도 호재 쪽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. 그리고 요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지금 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4,000원 안 찍어주고 있잖아요. 3,600원, 3,900원 정도 계속 반복은 해주고 있고 요 정도에서 이제 트릭 한 번만 딱 되면 위로 한번 탁 튈 텐데 그러면 요 가격 안 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요 가격대 뭐 계속 유지되거나 뭐 조금 더 빼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. 네.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되니까, 네. 그렇습니다. 어쨌든, 지금, 뭐, 디커플링 상태가 됐죠, 세계가. 그래서,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, 뭐,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, 아까 얘기 나왔던 바대로, 뭐, 중국과 미국 이슈로 해서, 이제, 매도가 잠깐 찍었죠, 여기. 뭐 뻔한 딱 자리잖아요.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가. 그래서, 추매하신 분들은,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고 계셔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뭐 그렇죠. 그리고 다시 좀 내려왔는데
단기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, 월요일 날 좀 빠질 수 있잖아요. 그때 좀 빠지면 다시 한번 줍줍 요 정도? 요 정도에서 해봐도 괜찮지 않나. 지금 반도체 1년 유예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러시아 쪽 제재든 그쪽도 히터리도 있긴 하거든요. 중국 쪽도 있고. 그래서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틀 때 한번 더 틀 수도 있으니까. 하지만 함천부터는 이제 자율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다날은 그래도 나쁘지 않는 뉴스가 간간히 나와주고 있고요. 여기는 뭐 P2E 쪽 뭐 잘 풀리면 괜찮을 수도 있고, 그나마 다행인 게 좀 해외 쪽 투자한 거를 뭐 제프라던가 이런 쪽 그나마 좀 잘 풀려가는 느낌? 이런 것도 조금 있어서, 불안한 걸로 치면 이제 영국도 지금 상황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핀테크까지 이게 잘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페이코인 영향이 압도적으로 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존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하시고 다른 거 하셔도 되고,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네,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, 이제 사장님이 저 대출 받아서 투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핀테크 쪽에 잘 안 풀리면 회사가 좀 힘들 수도 있다. 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죠. 유니슨 완전히 지금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네, 저는 뭐 천천히 그냥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 뭐 원전 위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풍력도 하긴 해야 되니까 부유식이건 어쨌든 중간선거 이후에 바이든 이기면 이쪽 탄력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천천히 뭐 매수하셔도 된다고 봅니다. 대한전사 뭐 호재 뉴스도 나오고 뭐 좀 안 좋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, 안 좋은 건 예전 일이고 호재는 뭐 단기적인 거. 이 정도면 어디였죠? 이 정도 이하면 저는 계속 매수해도 된다고 보니까 천천히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SM라이프는 이제 금요일 날 그 행동 펀드 이쪽으로 인해서 살짝 급등이 나왔는데, 엄청난 급등까지는 아니었고요. 일단 연말까지가 종료니까 종료되고 나서 매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종료된 마당에 그죠? 그 매각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돈 벌고 나가기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, 뭐 장단점이기도 하죠. 어쨌든 뭐 매각이 조만간 되지 않나 않을까. 그리고 20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. 한번 그죠? 매수 기회였습니다. 그래서 이때 뭐 사신 분들은 뭐 그냥 홀딩 하시다가 지금도 2100원도 괜찮아요. 뭐 홀딩 하시다가 나중에 뭐 좋은 뉴스 나올 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. 펄어비스 미친듯이 빠졌다가 좀 반등 적당히 뭐 그 빠진 만큼 오른 정도인데, 월요일날 좀 더 빠질 거예요. 지금 미국 쪽 안 좋았잖아요. 네, 뭐 각오하시면 되겠고, 단기로는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좋고요. 좀 장기로 보면 한 연말부터 네,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GS리테일 이제 올라갈 때는 전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계속 이 정도면 네,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. 더 빠지더라도 뭐 더 매수 괜찮다고 보고, 키스트도 이제 SM 쪽이잖아요. 이 정도면 매수해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. 이 정도면 내년부터 좋아질 거고, 그다음에 SM 매각 되면 뭐 카카오로 가든 CJ로 가든 어쨌든 뭐 이리저리 뭐 통합은 되겠지만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키스토 지금 정도면 괜찮다. 좀 천천히 뭐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니까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YG 플러스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이제 콘서트 시작할 거거든요. 저는 이 가격 그냥 사도 된다고 봅니다. 계속 이런 거는 몇 달 안 걸릴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앨범 판매량이 작년보다 더 좋아요. 아이돌 쪽. 거기에 하이브 쪽이 많고 그 다음에 YG도 있는데 이게 다 YG 플러스에서 다 유통하거든요. 매출 잘 나왔을 거예요. 작년보다 작년에 그러니까 엄청 올랐었죠.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오르긴 했었는데 그 매출 대비 그 전에 보면 이 정도 보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뭐
퍼는 좀 높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가격이고 조만간 좀 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에스틱스 좀 올라주면 정리해서 좀 살려고 했는데 아직 여기가 한번 안 터져줘서 유증가 정도까지만 오면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. 빠지면 또 사고요. 그러면 인콘 여기도 이 정도면 뭐 거의 바닥 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좀 빠지면 이거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때 좀 내려가시면 샀다가 위로 튀어 오를 때 이제 추미한 것만 또 정리하는 뭐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덱스터는 10000원 밑으로 내려갔고요.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이쪽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. 여행 쪽 지금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노랑풍선도 잠깐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복은 하고 있는데 일본 쪽 지금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. 어쨌든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 동남아 쪽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은 환율 영향이 좀 뭐 그쪽도 좀 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. 그러니까 제주도 좀 비싸게 다녀올 바에는 뭐 일본 조금 저렴하게 뭐 간단하게 먹고 자고 이렇게 와도 뭐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. 물론 비행기 값이 생각보다 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그런 건 있고 물론 이제 저가항공은 싸겠지만 어쨌든 뭐 제주도도 비행기는 싼데 다른 게 비싸니까 예, 뭐 렌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다음에 화천기계 여기는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은 타이밍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IHQ가 한번 축축 이렇게 올라주고 있습니다. 500원이 유증 그 결정됐잖아요.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죠. 500원 밑으로 단타하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좀 빠지면 샀다가 위로 올라갈 때 좀 튈 때 정리하고 앞으로 VI 좀 자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에머리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만약 반등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밑으로 쫙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비중이 작지는 작은데 저도 여기 지금 단타 지금 정도면 증시가 좀 안 좋으니까 내뒀다가 조만간 이렇게 한번 딱 튀는 나오지 않을까. 지금 바이든 중간 선거 있잖아요. 원래 공약 중에 마리아나 쪽 이렇게 있었거든요. 합법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뉴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오성첨단은 뭐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은 뭐 최근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한국화본 잠깐 뭐 살짝 다시 반등 나와줬고 미코도 생각보다 좀 뭐 어느 정도 네 올랐기 때문에 저번에 좀 팔 수 있으면 팔려고 했잖아요. 요 정도까지는 좀 그렇고 한 요 정도 한 8,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한번 사서 다시 한번 반등 노리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HMN 같은 경우 뭐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성과급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. 뭐 그렇고 뭐 주가는 좀 많이 빠졌지만 이게 고점 대비로 보면 그런 거고 여기서 보면 나쁘지 않은 상승입니다. 네. 대우조선의 양도 다시 19,000원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내년 되면 어차피 좋아질 거잖아요. 흑전 19,000원 아래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실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서 조금 더 깎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가격이 좀 낮춰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좀 잘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는 뭐 지금 이제 주말 어저께죠. 이제 부산에서 이제 무료 콘서트 했는데 이게 하이브 쪽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기업체에다가 거의 떠넘긴 거라서 뭐 이런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요. 그다음 삼성전자는 뭐 유예 떴잖아요. 그래서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으나 뭐 큰 상승 기대하기는 어렵고요. 일단 연말에 꼭 좀 올라주거든요. 보통 이렇게 10월까지 빠졌다가 쭉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연말에 배당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가는 편이에요. 전체적으로 그래서 연말 배당 노리고 좀 저점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리 저점에 사놔야 12월 정도 되면 따라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윙이푸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그냥 줍줍줍 이렇게 저 같으면 돈 많으면 삽니다. 아무튼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